우리의 새 친구 블레이즈의 위치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게 떴어. 에코네 크레디테 테우크리. 라티노? 목마를 믿지 말라, 트로이어. 캐롤, 대체 뭘 검색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이건 메시지야. 뭐, 저승에서 보낸 썰렁한 아빠 개그라고나 할까? 하워드? 아버지 연구 자료야. 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면 바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발동하게 돼 있거든. 어디... 찾았다. 우리 도둑님께서 저기 계셨군. 남서부라고.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토니, 하워드가 모든 자료를 이렇게 해놨어? 아니, 좋은 자료만. 그것도 죽이게 좋은 것만. 얼마나 죽이길래? 내가 힌트를 주지. 들으면 바로 알 거야. 녹색 덩치. 솔직히 브루스가 옛날 서류에서 뭘 알아내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어. 그리고 릴리스가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배너가 손 하나 잘못 깠다 하면 감마 조각으로 다져버리겠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 배너가 스타크의 파일에서 뭘 찾는 건지 알아내서 돌아와. 걱정 마, 사라. 브루스 다루는 법은 내가 잘 아니까. 릴리스의 통제를 받고 있어. 이젠 네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래, 더 재미있는 녀석이 됐더라고. 함정이라니, 토니. 이건 초대야. 악마의 여왕과 소름 끼치는 군단에 합류하라고? 릴리스를 물리칠 만한 인간은? 너밖에 없다고. 내가 왜 그럴 거라 생각하지? 그분은 날 아끼셔. 내 안에 괴물에만 집착하는 너희랑은 다르다고. 우리라면 너희가 떠들어대던 찬란 마법과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해. 너의 감마 가속기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야. 우리는 지금 진정한 변화의 전환점에 있다. 그러셔, 뻔한 소리네. 우리 아버지가 군비 경쟁을 벌일 때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 그 역겨운 연기는 집어치우시지. 너도 관심 있는 거 알아? 하워드의 못다한 일을 완성하는 거야. 아하. 함께. 그렇군. 함께 네 아버지의 과업을 완수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암흑어머니의 총애를 받는 거지. 그럴 줄 알았다. 브루스, 이번 릴리스 사태가 너한테 아주 잘 풀린 것 같아서 기뻐. 근데 말이야, 난 이미 팀이 있거든. 네 통 큰 제안은 정말 고맙긴 한데, 우린 내 아버지의 데이터를 되찾고 사악한 널 혼내줄 거야. 부탁이 아니야. 베너 박사가 친절하게도 히드라 병력에 너희가 온 걸 알린 모양이야. 네 대단한 해킹 능력을 자랑하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야, 스타크. 자랑? 내가? 대체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은 거야? 그리고 토니라고 부르랬지.
놈들이 부수기 전에 컴퓨터 좀 해킹해 줄래, 토니? 봐, 어렵지 않잖아. 벌써 강해진 기분이야. 진짜 참사하면 안 되겠다, 브루스. 내 하늘 높은 자존심 건드리기 전에 아브라데스어야지. 만세네. 시설에 히드라 지원 병력이 가득 차 있어. 좀 더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키보드 대충 두들긴다고 화면에서 방정식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90년대 영화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스타크가 기술이 좋긴 해. 넌 왜 항상 이렇게 날 방해하는 거야? 내가 운이 좋나 보지. 토니, 잠깐. 우린 이미 원하는 걸 얻었잖아.
따라다닐 필요는 없는데.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는데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제정. 너무 아름다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보여주지. 그래, 그거야. 아, 네 말대로 할 건 됐네. 아참, 토니. 이건 함정이었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좋은데 공포의 처녀는 웃을 만한 문제가 아니야. 정말 창피할 뻔했어. 내 공격에 진실이 담겨있지. 처녀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지원 병력을 소환할 거야. 그래, 우리가 무릎을 한번 노려보지 뭐.
넌 이 싸움에 끼기엔 약했어. 저건 그래도 좀 강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봐야겠어. 누가 설계한 거지? 완전 쓰레기 같네. 괜찮겠지. 이 명령을 듣는 건 이번뿐이야. 우리 것도 조금만 남겨줘. 처녀를 만들었어. 흥미로운 해석인데, 난 그게 HR 기거 스케치북에서 따온 건 줄 알았지 뭐야. 제대로 하고 싶다면 직접 해야지. 대단했어.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배너한테 이런 거 풀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라고.
잘 알고 있음. 인상적인데. 위험해질 거야. 밀리지 않게 조심해. 그거 정말 도움되는 말이네. 차라리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좀 처리해주지 그래. 이거면 되겠어. 정의로움이란 하고 싶어서 그 질거를 끼는데 나쁘지 않네. 연습을 꽤 많이 한 모양이네. 적 리더가 쓰러졌어. 동포의 처녀를 상대로 잘 싸울까 걱정했는데 애초에 상대가 안 됐었군. 적을 뭐라고 부른다고? 공포의 처녀. 아, 딱 그렇게 생겼네. 아까 내가 잠깐 이성을 잃었었어. 네 말대로 할 걸. 정말 미안해. 이제 복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겠군. 이 연구, 이 발견은 앞으로 수세 대에 걸쳐 파란을 일으킬 거야. 내 아들 타오니가 언젠가 이런 원산이 시끄러워.
내 가족 문제를 드디어 극복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 와서 옛 상처를 건드리더라고. 배너가 네 아버지 서류에서 찾은 내용 때문에 그래? 빙고! 네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가 만났으면 정말 예쁜 지옥 커플이 됐을 거야. 그래도 배너가 노리고 있던 걸 찾았잖아, 안 그래? 사소한 승리지. 배너나 배너를 조종하는 주인이 그리 쉽게 포기할 것 같진 않거든. 아버지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더 그렇고. 네 아버지에 대해 더 알려줘. 어떤 애들은 아빠가 동전이나 우표를 수집하잖아? 우리 아버지 취미는 국방부 계약 모으기였어. 아주 가끔 폭탄을 계량하러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날이면 나한테 소리만 질렀고. 뭐 때문에? 전부 다! 배너가 네 아버지의 폭탄을 원하는 건가? 그것보다 끔찍한 거. 아버지는 감마선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 헐크를 헐크로 만드는 게 바로 그거거든. 아버지는 항상 감마 가속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었지. 상상도 못하게 강력한 장치 말이야. 배너가 그걸 노리는 거라면 우린 큰일 난 거지. 그게 뭐든 배너 손에 들어가게 두지 않겠어. 네 말이 맞길 바라지. 나도 너처럼 할 수 있다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군. 서류를 살펴보는 걸 도와줄게. 전략을 세우자. 헌터, 말은 고맙지만 지금은 이 슈트부터 벗어야겠어. 그리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공포의 처녀를 봤어. 릴리스가 지옥에서 끌고 온 모양이야. 네 차례야, 토니. 네가 해. 그럴 수야 없지. 그럼 게임의 의미가 없잖아.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신경 쓰이는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모든 걸 보는 아가모토의 눈을 또 쓰셨구만. 미안한데 닥터, 그거 고장났나 봐. 아니, 스티븐 스트레인지의 눈이 말해준 거지. 난 네가 걱정돼. 좋아, 뭐가 신경 쓰이냐고? 배너가 우릴 또 갖고 놀았잖아. 세계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데 구하긴커녕 종말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 하, 그냥 게임에 집중이나 하는 게 낫겠어. 이건 이길 수라도 있지. 이젠 림보가 좋게 보일 지경이네. 지옥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릴 좌절시키려 하고 있어. 이런 때에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어야 돼. 아니면 공포의 처녀의 먹이가 될 거야. 지금 다른 태양계가 정말 그리워. 다크홀드에는 공포의 처녀보다 더 사악한 존재들이 있어. 스타크의 아버지는 감마 에너지를 연구했어. 인간이 우주의 에너지로 그만 장난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릴리스도 공포의 처녀 같은 끔찍한 것들을 그만 소환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조금 무서웠거든. 아주 조금이지만. 수도원 손님 중에 진실성에 우려되는 사람이 좀 있어. 특히 그들이 내 자매의 어두운 변덕에 취약할지 말이야. 그래, 부모의 업보는 자식에게 이어지는 법이지. 릴리스가 고전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나? 흡혈귀 잡는 일은 정말 간단했었는데. 이건 최악의 악몽보다 끔찍해.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 하겠어? 또 어벤져스가 배신했어. 원조 수호자 중 몇이나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우릴 죽이려고 한 건가? 스타크 가족을 싫어할 47번째 이유네. 감마 에너지를 가지고 놀다니. 다음 주에 우리 조카 15살 생일이야. 또 빠지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감춰졌던 스타크의 비밀 기술을 습격하고 배너에게 맞선다고? 그럼 이제 우린 다 어벤져스 되는 건가? 우리가 공포의 처녀를 보게 되다니. 애거사의 오래된 동화책에서나 보던 건데. 우리 팀 슬슬 악마 상대하는 요령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크홀드는 공포의 처녀보다 훨씬 사악하고 치명적인 존재를 불러낼 수 있어. 배너는 처음부터 릴리스의 잡초였어. 윈터 솔저가 되풀이 되는 기분이군. 배너가 하워드 스타크의 연구를 훔친 건 심각한 소식이군. 어둠의 책에 대한 릴리스의 지배가 커지고 있어. 내가 알던 하워드 스타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다루는 걸 즐기곤 했지. 토니도 똑같아.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하워드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때를 알았어. 배너는 우리 친구였으니 이 모든 걸 알았고 이젠 릴리스도 알겠지. 상황이 어째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외계인들이 나타나면 아마겟돈이 더 즐거워지거든. 외계인이 끼어들면 깨워줘. 신나게 한판했으니 라스베가스 가서 놀면 좋은데. 만약 모든 게 불길하게 보인다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일 거야. 설마 공포의 처녀가 릴리스의 최선은 아니겠지. 공포의 처녀라는 게 존재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 근데 좀 실망이었어. 그래도 이제 공포의 처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게 됐잖아. 넌 왜 그렇게 돈이 많아? 부활한 망령께서 지금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가?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가 좋은 거냐고. 진심이구나. 그땐 아마 억만장자라는 게 없었나 보지?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만한 게 또 없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아. 큰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돈은 필요하길 수밖에 없어. 돈이 너무 많은 건 약점 아닐까? 포기하는 건 어때? 해봤어. 몇 번이나 웬 거지 같은 잡놈들이 내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을 뺏어갔지. 잡놈은 또 뭐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때마다 내 자산을 회수했다는 게 중요하지. 내 전용기에 있는 비대가 그리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새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고 스파크를 만들고 어벤져스 타워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했거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 그만한 재산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잖아. 즐거웠어. 너도 괜찮았지? 네가 엄청 구닥다리일 줄 알았는데 꽤 즐거웠어. 크톤에게서 지구를 구한 다음에 또 같이 놀자. 히드라가 널 위해 저 많은 스파링 상대들을 공급해주니까 좋지. 똑똑한 애들이면 매번 돈이라도 청구했을 텐데. 릴리스가 또 뭘 소환할지 몰라. 너무 상심하지 마. 난 포커 고수거든. 히드라가 이번에는 괜찮을 수도 있다. 어머니들은 자식이 관련된 일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이대로만 하면 히드라의 암살 목록에 올라가겠는데. 별 상관은 없지만 아마 우리 다 목록에 있을 거야. 릴리스가 망설이는 것 같아. 너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1600년대 시체가 되살아난 것 치곤 꽤 쌩쌩하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런 소탕 작전은 우리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아주 도움이 돼. 히드라에게 우리 재능을 낭비해야 한다는 건 안타깝지만 우리 말고 히드라를 처치할 사람이 없긴 해. 어쨌든 훌륭한 활약이었어, 헌터. 아, 헌터. 오늘도 악의 세력을 상대로 성공적인 전투를 치렀고. 릴리스가 내 머리에 들어오면 온갖 영화 정보랑 웹 용액 공식들로 가득 찬 내 머릿속을 보고 놀랄 거야. 괜찮아, 피터? 저 바깥보다는 나은 것 같아.
몇 시간 동안 뉴스를 봤어. 이웃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잘 버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언론에는 퀸스 소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잖아. 지금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네 이웃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다는 건 별일이 없어서 조용한 걸 거야. 고마워, 헌터. 덕분에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어. 난 큰어머니가 괜찮길 바랄 뿐이야. 하루 종일 큰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계속 끊기고 있어. 아마 뉴욕 상공에 생긴 거대한 구멍이 통신망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큰어머니 옆에 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큰어머니랑 이웃을 지켜줘야지. 너희도 내가 필요하겠지만. 걱정 마. 네 큰어머니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거 진심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운걸. 어? 메시지가 왔나봐. 큰어머니한테서? 아니, MJ야. 큰어머니랑 같이 있대. 다행이다. 전화라도 해보지 그래. 그래, 지금 한번 해봐야겠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헌터. 토니 스테크의 아버지가 극비로 감마 에너지를 연구했는데 그걸 브루스 베너가 훔쳤다고? 난 어벤져스도 아닌데 상처받을 것 같아.